젤라입니다. 오늘은요, 가을 브라운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10분 만에 해볼 겁니다. 10분. 제가 평상시에 셀프로 하는 메이크업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헤어 메이크업 둘 다 하는데 굉장히 느긋느긋 되게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10분 만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분 시작해볼게요. 시작. 오! 렌즈를 먼저 껴줄게요. 렌즈 이거 문의가 진짜 많거든요, 댓글로. 근데 잠깐만, 일단 렌즈를 먼저 열어서 렌즈 세척액으로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문의가 진짜 많은데 이게 직구해서 구입한 제품이라 정보가 지금 없어요. 왜냐면 구입했던 정보는 있는데 이거 상세 페이지가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해외 유명한 렌즈 업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협찬해주겠다고, 이거 물어보면 거기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컬러의 렌즈들 대부분 한국에서 만드는 거 아세요? 그렇게 업체에 연락하면 한국이에요, 업체가.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말로. 신기하죠? 벌써 1분이 지났어. 렌즈 끼는데 눈곱 있나 보고. 제가 메이크업 시간이 평소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오늘은 베이스를 어디 갔어? 시간을 점점 줄여서 조금 더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단종된 제품이고요. 이거 워낙 유명하죠. 컬러는 세인트 모리츠 컬러입니다. 이거를 손등에 짜고 얘를 믹스해줄게요. 컨실러를. 워낙에 커버력이 약한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컨실러만 쓰기에는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데 조금 텁텁해 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믹스해서 써줄게요. 요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비비크림에다 파운데이션 믹스하거나 컨실러 믹스해서 쓰잖아요. 재생비비 이런 거에 약간 그런 원리예요. 짝짝짝 써주고. 3분이 지났어. 이거 퍼프 물먹은 퍼프예요. 아, 이거 1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빨리빨리. 아니 벌써 3분이 지났단 말이야? 말을 좀 적게 해야 되나? 뭐 메이크업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나 걸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워낙에 뷰티 유튜버 하면서 나쁜 습관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썼을 때 이런 느낌이고 저 제품 썼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약간 그런 고민하는 시간들? 벌써 4분이잖아?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10분이 이렇게 짧단 말이야? 오늘 정말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미팅도 있고 지금 젤라에 대한 미팅도 있어가지고 벌써 4분이야. 아니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야? 10분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한 번 더? 트러블 자국 있는데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아니 베이스만 10분 걸리네. 15분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여러분? 제가 10분 만에 못할 것 같아요. 로아한테 맨날 포기하지 마 로아야. 할 수 있어. 해보고 얘기해 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와 이렇게 해도 베이스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깔렸어요. 최근에 피부 뒤집어져서 엄청 고생했는데 오 각질 하나 안 뜨고 퍼프 자국도 안 나요. 오 이렇게 막 팡팡 치는데도 퍼프 자국 안 나죠. 됐다. 베이스 끝. 소 완벽. 아 여기 조금만 더 할까? 컨실러로 이쪽에 임신했을 때 생긴 트러블이 안 없어져가지고. 5분이야 5분. 자 다음에 섀도우를 써줄게요. 오늘은 이거 에뛰드 팔레트를 써줄 거고요. 이거 판매하는 거 제가 확인하고 쓰는 거예요. 또 막상 썼는데 판매를 안 하면 그렇잖아요. 얘는 스튜디오 17 브러쉬고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오늘 섀도우로도 써주고. 6분이야 벌써. 어떡해. 섀도우로도 깔아주고 블러셔로도 써줄 거예요. 아니 10분이 이렇게 빨랐단 말이야? 지금 딱 가을가을한 팔레트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로도 얘도 이렇게 작게 보관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 요 브러쉬로 이렇게 블러셔로도 가을가을하게 올려줄게요.
저는 발색 너무 진하게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브러쉬에 파우더를 한번 먹인 다음에 쓸어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연하게 자연스럽게 발색되거든요. 7분이야. 진짜 난 이거 왜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살짝 연결해주는 것처럼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입술도 한번 같은 컬러로. 여러분 나 5분만 더 주면 안 될까요? 10분 안 될 것 같은데. 이 컬러 이 컬러로 음영을 살짝 뒷머리에. 10분 됐어. 어떡해. 아닌데 지금 8분인데? 8분밖에 안 됐는데? 잠시만요. 잠깐만. 음영 늦출 수 없으니까 저 5분만 더 줘요, 여러분. 15분 합시다. 근데 막 화장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15분. 여러분. 15분까지 이해해 줄 수 있죠? 우리 젤라또들은 착하니까 15분까지는 이해해 줄 거예요. 눈 아래도 해주고 손으로 조금 스머징 해줄게요. 그러면 이 정도 됐어요. 예뻐. 빠른 시간에 화장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팔레트가 중요하다.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팔레트를 골라야 한다. 그리고 저 이거 지금 피부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쉐이딩 컬러랑 이거 같이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믹스해서 쉐이딩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 10분을 돌파했습니다. 미안해요. 저 5분만 더 줘요. 코쉐이딩 쉐이딩 팔레트로 진짜 콧대가 높아 보이는 그림자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림 미술 하셨던 분들이 메이크업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배워볼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찍고 5분 만에 머리 하는 방법도 찍어야 되는데 획기적인 거 있어가지고. 11분이야. 입술 밑에도 같이 음영 줄게요. 안돼 구멍아 제발. 그리고 눈썹도 같이 음영을 주세요. 그러면 눈썹 그릴 때 유분감도 한번 잡아주고 예쁘게 그리기 좋거든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 5분 또 달라고 또 애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떡해. 12분이야. 잠깐만요. 눈썹을 먼저 그립시다. 이거 에스쁘아. 브로우 한 끗이 브로우의 킥. 요즘 흑백 요리사 많이 보시죠? 브로우의 킥은 그겁니다. 유분감을 안 잡으면 브로우 그리면서 브로우가 떡질 수 있어요. 떡지기도 하고 잘 안 그려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그러면 점점 그리다 보면 진해지겠죠? 이쪽도 털어준 다음에. 저 메이크업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보이죠, 여러분? 보이고 있는 거 맞죠? 13분이야. 근데 5분은 좀 늦게 가네. 아까 10분은 너무 빨리 갔는데. 영상을 10분 만에 편집을 해서 10분 영상으로 만들고 메이크업은 15분 정도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괜찮은 방법 같죠? 이 정도? 입꼬리 올려주고 입술. 삐아가 이 라인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 정도? 15분 넘었어. 자, 여러분 5분만 더 주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사실 완성도가 있지만 퀄리티를 조금 더 올려봅시다. 고마워요. 자, 슈로를 안 갖고 왔어. 중단. 잠깐 중단할게요. 진짜. 몇 시야? 이제 37분? 그래도 선방했네. 저 거울 보고 생각보다 룩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눈썹이 너무 진한 거예요. 잠깐 다시. 깜짝 놀랐어요. 눈썹을 조금 스크럽 브러쉬로 풀어줍니다. 좀 약한 라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쭉쭉쭉쭉. 너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자꾸. 오늘은 이거 메이블린 마스카라 써줄게요.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된 이상 그래 몇 분까지 걸리나 한번 봅시다. 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지금 다음 머리도 해야 되고 아랫속눈썹 하기가 되게 힘드네. 아, 이 좁은 길에서 누가 저렇게 왕왕대고 다니는 거야? 18분. 오, 진짜 깔끔하게 싹 올라가요. 빗질 한 것처럼 마스카라만 했는데 빗질해서 정리한 것처럼 딱 올라가네요. 깔끔하게. 아랫속눈썹도. 아니 어떻게 5분 만에 다들 화장을 하는 거지? 나 진짜 신기하네.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엄청 빠르잖아. 19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는 립 라이너예요. 이걸로 아이라인을 그리기에는 다 깎여있는 이걸 어떡하지? 아 진짜 처음만 더 중단할게요. 깎는 거 가져올게요. 밑에서 나 자신과 작전회의를 좀 하고 왔어요. 지금 19분 52초거든요. 안 될 것 같죠? 이거 포기하지 마, 로아야. 일단은 할 수 있어. 릴라토한테 솔직히 말하면 돼. 얼마 걸렸는지, 그쵸? 사이사이 점막도 찍어주세요. 이로이 씨가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너무 방해해가지고 밖에 지금 잠시 외출을 시켜놨거든요. 문 지금 계속 열으라고. 깡패야, 저 친구. 오, 잘못했어. 10분 메이크업 저 다시 도전할게요, 여러분. 할 때까지 해줍시다. 다시 내가 도전한다. 머리를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앞머리도 펜슬로 그려줍니다. 요즘 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애교살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유행이니까 애교살 살짝 만들어주고 여기 점막 이것도 완전 한끗 포인트인데 이게 해주고 안 해주고가 사진 찍었을 때 느낌이 확 달라요. 이렇게 된 거 눈썹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여러분 그거 알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단 저는 도전한 것만으로도 미안해요. 다음에 또 다시 도전해볼게요. 사실 중요한 미팅하고 조금 큰 회사분들 만나는 날이라 이 정도만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조금 더 세련 포인트 그리고 얼굴 더 작아 보이게 아무래도 뷰티 유튜버니까 이거 두 개 섞어가지고 이마 라인 한번 얼굴을 이마를 축소시켜주는 거예요. 더 작아 보이게. 요즘에 여러분들이 자꾸 얼굴 작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젤라또 만나면 작은 얼굴로 만나야 되니까. 요즘 젤라또를 또 다시 많이 만나기 시작했어요.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러쉬가 이제 생명을 다했어. 너무 똥점이들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마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마가 약간 음영해지면서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대쪽도. 25분이 됐잖아. 아까 20분쯤에 우리 메이크업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의 추가의 킥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죠? 근데 확실히 코 수술하니까 얼굴이 엄청 작아 보여요. 중앙에 이렇게 딱 쓰니까. 다들 잘했다고 하니까 성공인 거죠. 브로우 카라. 이것도 킥. 이 브로우의 정말 한 끗 차이를 이 브로우 카라가 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눈썹 싹 싹 싹 싹 결 정리를 해주고 착 붙여줘요. 요즘 안 할 수 없어. 이 눈썹산 살리는 이 브로우 카라를 안 순간 이 단계를 안 할 수가 없어졌다. 샷. 너무 오버된 건? 30분 걸리겠네. 30분 걸리겠어. 근데 사실 30분도 저한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일단 중단. 27분 썼네. 27분 정확히 42초. 체크를 좀 해보면 이 애교살 그린 거 있잖아요. 살살 조금 더 펴주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 근데 이 메이블린 마스카라가 이 마스카라 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일상생활 끝나고 오면 여기가 막 그렇거든요. 이거 좀 수정해 주시면 안 될지. 제품은 참 좋은데 이렇게 이 솔이 굉장히 깔끔하게 눈썹을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올려주거든요. 이 표현이 진짜 예뻐요. 근데 문제는 그래요. 똥이 속눈썹을 따로 모으지 않아도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줬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마스카라 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지금 방금 치웠는데도 또 떨어져 있어. 이것만 참 수정되면 좋겠다. 요 다크서클 아래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게 또 추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아니에요. 눈 앞머리, 코끝, 콧대, 턱끝 살짝, 얼굴 좀 입체감 있어 보이게. 여기 이렇게 넣는 게 추궁인 게 요거 썼어요. 밝은 화이트 컬러. 하고 파우더 첼로 틸버리 파우더 퍼프에 묻혀가지고 하고 코 옆에 이마 코 옆에 팔자주름, 눈 아래 살짝 마스카라 떨어지면 또 번지니까 떨어져도 안 번지게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끝으로 이거 브러쉬 이것도 샬롯 틸버리 이거 경선이가 메이크업 영상 좀 찍으라면서 줬거든요. 진짜 좋네요. 너무 예뻐. 이걸로 요 두 컬러 섞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룩이 두 컬러 섞어서 요 하이라이터 존에 올려줍니다. C자로. 아 자꾸 뭘 하고 싶네. 왜 자꾸 뭘 하고 싶지? 할 게 없는데 이제. 자.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여러분. 가을 브라운 메이크업인데 저 머리 5분 만에 하는 아, 또 거짓말 10분 만에 하는 방법 찍고 와볼게요. 찍고 예쁜 척하고 마무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딱 예상했던 시간만큼 걸렸어요. 이제 머리 하는 게 조금 걸려야 되고 예쁜 척하는 게 조금 걸리면 딱 됩니다.